잠깐은 TV, T스타 TV와 함께하는 스타 이벤트전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 양희훈 선수가 깔끔하게 상대방 테란을 잡아내면서 첫 번째 경기 가져갔는데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코믹팸에 굉장히 강력한 카드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굉장한 모습, 엄청난 모습 보여주면서 페북 스타까지 올라가셨던 이한솔 선수가 나왔네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바로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물 좀 마시자. 와. 아, 배민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히카리양 방송 없네요. 이러시네요. 아싸, 다행이다. 방송 끝나고 방송해라.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자, 한시 테란, 빨간색 테란이죠. 이한솔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한솔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페이북 스타 연승전에서 굉장한 모습, 아이옵스 클랜에 있을 때 이제 굉장한 모습 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이죠. 저희 방송 그죠,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경기 깔끔하게 가져갔던 자 몬스터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양희훈 선수입니다. 괴물이네요. 11시 프로토스. 자, 74단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자, 안 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자, 이 모자란 BJ한테 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쭈빨. 자, 죄송합니다. 존나 불쌍한 척했네요. 자, 이티형한테 배운 리카우스로 친구 이겼어요 이러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티님 캠 좀 꺼주세요 이러시네요. 자, 이 정도면 잘생겨. 이 정도면 솔직히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박정석 선수 닮았는데, 이거는 성시경 씨 닮았고, 내 눈 이상한 건가?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첫 서치를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양희훈 선수. 자, 강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이티는 안경 썼어요, 이러시는데, 전 안경 안 씁니다. 안경 써야 돼. 안경 써야 되는데, 아니, 내가 시력이 왼쪽은 0.3이고, 오른쪽은 1.2야. 예, 완전 짝눈인데, 안경 써야 되는데 너무 안경 쓰면 걔 덕후가 같이 생겼어요. 씹덕후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안경을 못 쓰겠더라고. 자, 이 정도, 성시경씨 닮지 않았나요? 약간 성시경씨 닮았는데. 예, 이거 안경입니다. 이 초록색 앞에 있는 거 안경이고, 이거 볼터치. 이거 가운데 있는 콧구멍. 예, 이거 눈. 자, 이래가지고 약간 안경 쓴, 예, 성시경씨 닮았는데. 아닌가, 나만 이상한 건가? 예. 자, 어쨌든. 이 팀은 안경 안 써도 덕후 같아요, 이러시네요. 씨부라이 놈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양윤 선수 첫 서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 자, 일단은 이현수 선수 안바닥 멀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스 조절하는 모습, 그리고 팩토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선수의 전멘 특허죠. 대각 서치. 아, 주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티형 여기 팬 없음 이러시는데, 자, 안티팬도 팬이다 그지? 날 욕해도 돼요 여러분들. 안티팬도 팬이야. 정말 싫은 사람은 정말 제가 말하지만은 관심도 안 줍니다. 마시봉새 그 새끼한테도 제가 관심 안 줘요. 옛날에 팬이었는데 마시불 새끼 그거 저는 관심도 안 줍니다. 자, 어쨌든 일단 앞마당 멀티 하기 위해서 이한수 선수가 쭉쭉 팩토리 늘려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선벌처 찍었네요. 자, 그러면서 정찰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수 선수. 자, 양윤 선수가 방금 전 테란전에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테란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좋을 거예요. 자, 방금 전 승리도 가져왔고 그것도 완벽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과 같은 옵드라 빌드. 자, 보통 요정 프로토스 자원의 확보를 좀 많이 중요시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네, 옵드라 빌드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하네요. 옵드라를 가면서 운영을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자신 있다. 예, 프로토스와 테란전에서 충분히 자신감 있지 않는 이상 저런 플레이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저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희훈 선수. 이티님 얼굴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속? 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안바나몬 팀 먹고 있는 이한수 선수, 그리고 벌처는 사내바이 드라군이 나왔을 때 한번 찔러보겠다는 생각인데, 자, 지금쯤 한번 나왔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아니면 안바나몬티라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온 건데, 안바나몬티가 없다. 야, 이한수 선수 이걸 들어가네요! 야, 이런 기분 좋죠. 프로브 한 개까지 잡았어요. 이거 짱 좋죠. 네, 프로브가 잡긴 했어도 사내바이 없더라라는 거 봤고, 네, 이러면 시즈 모드 하고요. 안마당 심시티 하면서 수비하면 됩니다. 네, 피 안 받으면 끝이에요. 네, 테란이 너무나도 좋은, 네, 진짜 기적 같은, 지금 채팅창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기적이요. 한 방 남은 거, 프로브가 한 방 때려도 죽는 거였는데, 그걸 들어갔어.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죠. 굉장하네요, 굉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모드만 처해주면서 사내발 공격만 막아주는 그런 움직임 보여준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양윤 선수 들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내발 수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네, 멀티를 가져갑니다. 멀티 굉장히 늦죠. 네, 이렇게 되면 트리플 멀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네, 보통 12시 멀티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방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12시 멀티이기 때문에 네, 9시 쪽을 가져가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쪽을 가져가려면 수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네, 위치상으로도 이제 이한솔 선수가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걸 또 파악하기 위해서 SCP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트리플 멀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아마당 멀티를 굉장히 빨리 가져갔던 거 봤기 때문에 자원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멀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방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한수 선수도 파악을 했죠. 티니 포카칩 좋아해요 이러신데, 저는 과자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쪼리퐁 좋아합니다. 네, 쪼리퐁 좋아해요. 네, 4대4고요. 네, 4대4 팀 배틀입니다. 자, 쪼리퐁이 참 맛있죠. 여러분들 그 쪼리퐁을 그 우유에 말아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죠? 예. 네. 그죠? 아, 쪼리퐁 그냥 오리지널 쪼리퐁 있잖아요. 오리지널 쪼리퐁. 네, 오리지널 쪼리퐁이 제일 맛있고, 그거를 우유에 말아먹잖아요. 네, 우유를 말아먹으면은 왠지 느낌이 묘해.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어. 예, 네. 자, 느낌 묘한 게 아니라 촉촉한 게 맛있죠. 네, 그쵸. 성인용 드립 학원 원장이세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이러면 안 돼. 변태 같잖아, 그지? 근데 남들이 변태래요. 자, 아님 말고. 자, 어쨌든 팩토리 늘려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현수 선수가 업그레이드 올리면서 타이밍 한 타이밍 다 봐도 돼요. 왜냐면요, 사내바이 트리플 멀티를 가져간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이 안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갔고 사내바이 멀티를 따라가려고 트리플 멀티를 가져가는데, 이현수 선수는 그 사이에 탱크를 이만큼 모았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팩토리 완성되면서 벌초만 쭉쭉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자, 그거를 양희훈 선수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셔틀 질럿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게이트 늘어나고 드라군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드라군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한 타이밍 벌 수 있는 건 셔틀입니다. 셔틀 없으면 이거 막기 힘들어요. 아무리 발업된 질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벌초가 쭉쭉쭉 충원될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벌초 한번 돌리네요. 벌초가 한번 더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시간이 벌어야 되고, 네, 벌초의 업그레이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타이밍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스캔 뿌리고 한번 벌초 들어가죠. 자, 위쪽에 파일럿 심시티가 없다라는 거 보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게임 끝나요. 아, 들어왔죠. 이현수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
아, 지금 양효선수가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내방이 나온다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건데 결국 멀티 버리고 공격이라는 수를 선택을 하나요? 하지만 시즌모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뚫기 힘든데요. 배로까지 있고 들어가나요 양희윤? 아, 이겨야 됩니다. 양희윤 선수를 여기서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지 못하면 본진 피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한솔 막아냅니다. 이한수 선수의 완벽한 수비. 그러면서 벌초 들어사리면 프로모 잡아내고 있는 이한수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이득 많이 받죠. 사람 병력 다 죽었기 때문에 공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벌초 한 타이밍 찌르기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거 한 타이밍으로 양윤 선수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네요. 이한수 선수 두 번째 경기 가져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그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와, 그 사이에 벌초 하나 들어가서 견제. 아, 주발 제재! 아, 이렇게 되면서 이한수 선수가 두 번째 경기 가져가면서 1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 냅니다.